재료주에 과감하게 올라타는 시니어 승부사 이마 카메얀. 나이 60대, 거주지 도쿄, 직업 전업 투자자, 투자 경력 7년, 금융자산 약 26억엔, 정보 퇴직금 2천만엔을 자본금으로 2009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 7년 만에 약 26억엔으로 불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소형 성장주에 투자하면서 강력한 재료를 배경으로 급등한 종목을 매수하는 투자법도 함께 사용합니다. 현재 자산 10억엔은 부동산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마 카메얀 씨가 퇴직한 시기는 2008년 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대불황이라 말하지만 경기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합니다. 이 이상은 나빠지지 않겠지라는 생각에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구입한 것은 자스닥에 상장된 신흥기업의 주식 등 소형 성장주였습니다. 딱히 소형주만을 고집한 것은 아니지만 10에서 30%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흥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의 실적과 이번 다음 분기 실적 예상을 바탕으로 3년에서 5년의 평균 성장률을 산출합니다. 평균 성장률이 10%라면 예상 PER이 10배 이하일 때 저평가로 판정합니다. 성장률이 20%라면 예상 PER이 20배 이하가 저평가 기준이 됩니다. 예상 PER이 고평가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합니다. 이마 카메얀 씨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약 100종목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주주 우대 제도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하면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70종목 정도입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다른 저평가주 투자자나 성장주 투자자가 투자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습니다. 자본금을 130배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특별한 기술에 있다고 이마 카메얀 씨는 말합니다. 그의 특별한 기술이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을 그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주식을 무조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 급등을 부른 재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지도 재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료가 강력하면 5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면 3배를 노립니다. 이마 카메얀 씨가 중시하는 것은 세상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재료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마이크로닉스는 2013년 11월에 안전성과 전지 수명을 대폭 향상한 2차 전지를 개발했다고 발표한 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마 카메얀 씨는 이것을 엄청난 개발이라고 생각해 상승한 지 2, 3일이 지났음에도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5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꿈이 있는 재료라면 주가는 그에 상응해 계속 상승합니다. 20억엔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바이오즈 마스터 마키타니 겐고. 나이 30대, 거주지 사이타마현, 직업 겸업 투자자, 투자 경력 9년, 금융자산 약 21억엔. 정보, 본업은 변호사. 성공과 실패를 빠짐없이 분석하면서 시가총액에 주목하는 대박 투자 스타일을 확립했습니다. 운용 금액이 불어남에 따라 방어 목적으로 자산의 절반을 고배당주와 주주 우대주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연간 배당금 수입은 3천만에서 4천만엔입니다. 사이타마현에 사는 마키타니 겐고 씨는 수백만 엔이었던 자본금을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000배에 가까운 21억 엔까지 불렸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이오주인 소세이 그룹 주식입니다. 소세이 그룹의 주식을 처음 접한 시기는 2007년 후반이었습니다. 주가는 현재 약 7분의 1인 2000엔대였고 시가총액은 250억 엔 정도였습니다. 당시 소세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치료약을 개발하는 영국의 아라키스를 인수해 스위스의 노바르티스와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키타니 씨는 이 약이 발매된다면 소세이의 시가총액은 500원엔까지 증가해도 이상하지 않다며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그 후 소세이의 주식은 100엔 이하까지 하락했지만 신념을 굽히지 않고 매수 단가를 낮춰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마침내 그 뚝심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두 번째 COPD 치료약이 발매되자 주가가 3배인 600억엔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600억엔대로 처음 예상을 초월한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현재의 주가는 과열 상태라고 판단해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그 후 2015년에 또다시 소세이의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같은 해 2월 하순에 영국의 헵타레스 세라퓨틱스를 인수했다고 발표한 직후 3,000억엔대에 매수한 것입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고 헵타레스의 기술력에 우위가 있다고 판단한 그는 만약 개발이 성공한다면 시가총액은 당시의 5배인 3,000억엔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 참석했을 때 인수자금의 조달을 위해 증자할 가능성이 있음을 느끼고 7,000에서 8,000엔대에서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같은 해 9월에 증자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는 주식 희석화 우려에 따른 주가 조정이 일단락되었다고 판단하였고 3,900엔에 다시 매수했습니다. 그 후 소세이는 구미제약 대기업들과의 기술 제휴를 잇따라 발표했고 내용을 살펴본 후 소세이의 시가총액이 5,000억에서 1조 엔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가는 현재의 2배에서 5배인 3만에서 6만 엔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2015년에 대량으로 매수한 주식은 2016년에 1만 6천에서 1만 7천 엔이 되었을 때 대부분 매도해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억 엔어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세이 투자에서 볼 수 있듯이 마키타니 씨가 대박 주식을 노릴 때 신경 쓰는 것이 시가총액입니다. 투자할 주식을 선별할 경우 시가총액이 적은지, 성장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지, 재무 측면에서 불안감이 작은지 등을 파악합니다. 주력 업종은 주로 바이오 제약과 게임, IT, 음식 관련 주입니다. 이들 업종은 히트작이 나오면 이용자가 몰려들어 수익의 급격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마키타니 씨는 대박을 노리는 종목의 경우 주가가 자신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적정한다고 판단한 수준을 넘어선 주식은 그 후 더욱 상승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도 추격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한번 놓치더라도 대부분은 다시 한번 파도가 찾아옵니다. 그때 타면 됩니다. 물론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종목은 나와 인연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마키타니 씨는 관심이 가는 종목의 목록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주가 동향과 실적 추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종목이라도 자신이 수긍할 수 있는 주가 수준이 아니면 추격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대박을 노리는 주식의 경우 먼저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절반 정도만 매입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추가 매입할 여력을 남겨놓습니다. 고배당주나 주주 우대주를 살 때는 권리 획득을 노린 매입 수요로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를 피합니다. 또한 실적의 진척률을 확인해서 하방 수정 리스크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10배로 상승할 주식을 찾는 일본의 피터 린치, 오쿠야마 스키토. 나이 40대, 거주지 도쿄, 직업 겸업 투자자, 투자 경력 약 30년, 금융 자산 수억엔, 정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주식책 저자. 겸업 투자자인 오쿠야마 스키토 씨는 블로그 에나훈 씨의 배나무에서 장기 투자법을 설명해 인기를 모았습니다.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가 변동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무시하고 장기 보유하면서 기업의 성장이나 실적 회복에 따른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노리는 투자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도 많지 않아서 5 종목 정도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종목을 보유하면 그 중에서 크게 상승하는 주식이 나오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투자 스타일을 확립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익과 손실이 반복되어 자산이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나 차트도 공부해봤지만 자신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고민하던 무렵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쓴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였습니다. 그 책은 지금의 일본 시장을 설명한 책이 아닌가 라는 착각이 들 만큼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투자법이 현재 일본에서도 통용될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리고 그 내용을 블로그에 공개해서 모두에게 널리 알리자, 이런 생각으로 2008년 5월에 블로그 에나운시의 배나무를 개설했고, 같은 해 7월에는 100만 엔의 자금으로 공개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2개월 뒤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 금액이 순식간에 70만 엔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마음이 침울해지는 업종의 회사는 다른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지 않는 만큼 주가가 저평가돼 방치되기 쉽다 라는 피터 린치의 설명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고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던 장래 회사 TI의 주식을 매입했는데, 때마침 같은 해 영화 굿바이가 데이트를 기록하면서 이 종목의 주가도 급상승했습니다. 덕분에 오쿠야마 씨는 시장 전체가 침체에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첫 1년을 플러스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급등한 종목은 돈카츠 전문점 가스야를 운영하는 아크랜드 서비스 홀딩스였습니다. 피터 린치는 특이하고 어려운 주식이 아니라 주변에 친근한 종목을 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PER이 5배, PBR이 0.5배 전후로 저평가되어 있던 이 주식은 7년에 걸쳐 EPS를 4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평가가 해소되면서 바닥가격에서 20배라는 경이적인 상승을 연출했습니다. 그 밖에도 10배 상승한 순환의료기기 판매회사 DVX와 5배 상승한 재활용품점 트레저 팩토리 등의 투자 성공이 다른 많은 실패를 상쇄함으로써 투자금 100만엔은 2016년 12월 말 시점에 1000만엔 이상의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피터 린치를 모방한 투자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 저평가된 상태에서 매입한 후 조용히 기다리면 아마추어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겸업투자가에게는 겸업투자가로서의 강점이 있다라는 것이 오쿠야마 씨의 신념입니다. 한 업계의 프로로서 그 업계의 비즈니스를 잘 아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쿠야마 씨는 주식 투자에 필요한 5가지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강점을 알아라.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흐름을 알아라. 복잡한 주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원리를 알아라. 주가가 결정되는 원리 원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넷째, 약점을 알아라. 개인 투자자 혹은 인간의 약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면을 들여다봐라. 결산서나 회사 자료를 볼 때 반드시 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쿠야마 씨는 개인 투자자라도 5가지 포인트를 파악하여 나름의 투자 전략을 구축한다면 전문 투자자들을 상대로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산을 10배로 불린 고성장주 투자자 스포 씨. 나이 40대, 거주지 도쿄, 직업 전업 투자자, 투자 경력 약 10년, 금융자산 수천만 원, 정보 블로그 스포 씨의 투자 블로그 운용. 스포 씨는 기존에 PER이 10배 전후로 저평가인 종목을 매입해 PER이 20배가 될 때까지 오르기를 기다리는 가치 투자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종목이 기대와 달리 낮은 가격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종목은 PER이 30배, 40배가 되어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PER은 20배로 수렴하지 않으며 적정 PER은 성장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투자 방식을 재검토했습니다. 종목의 성장력을 분석해 S, A, B, C의 4단계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2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 S로 평가되는 성장력을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PER이 20배 전후에 머물러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형태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포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가가 2배가 되기를 노린다는 점은 같지만 PER이 10배인 종목보다 20배인 종목이 더 성장력이 높으므로
주가가 두 배가 될 확률도 높습니다. 종목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먼저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항상 10%를 초과하고 있는지, 순자산이 쌓여서 무차입에 가까운 상태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 높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실현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냅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로서는 그 이상의 기업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ER 등의 지표를 통해 저평가 상태인지 살펴봅니다. 연간 2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면 PER이 20배라도 매수합니다. 현재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8종목입니다. 종목을 압축하는 이유는 보유한 종목이 많으면 종목 하나하나의 영향력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 30억엔 이하의 대박 주식 사냥꾼 컴스톡. 나이 30대, 거주지 간사이 지방, 직업 전업투자자, 투자 경력 12년, 금융자산 약 4억엔, 정보, 컴스톡 씨의 투자 일기 블로그. 창업하거나 상장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시가총액이 적은 소형 성장주에 투자합니다. 전업투자가 컴스톡 씨는 이런 명쾌한 투자 기법을 철저히 고수해 약 4억엔의 자산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투자 종목은 투자용 맨션과 아파트를 판매하는 신옥켄 그룹의 주식입니다. 주가가 50엔대에 머물렀던 2011년부터 12년에 걸쳐 매수했는데 이 회사의 주식은 2016년 5월에 62배인 3110엔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초에는 38배인 1900엔대 전후를 오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10배가 된 시점에 절반을 매도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컴스톡 씨의 투자 대상은 창업하거나 상장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으며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의 상한선은 50억엔입니다. 가능하면 30억엔 이하가 좋지요. 업종은 소매와 서비스업으로 한정하며 제조업은 제외합니다. 소매나 서비스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시스템 관련 종목도 제외합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서 비즈니스 모델의 수명이 짧은 탓에 장기 보유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장 시기와 창업 시기를 조사합니다. 상장되거나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편이 성장의 여지가 크고 의욕도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장 시기 또는 창업 시기 중 하나가 10년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총액, 업종, 창업 시기, 상장 시기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가와 실적을 조사합니다. 주가를 조사할 때는 그레이엄과 버핏이 제창한 안전마진을 고려합니다. 컴스톡 씨의 설명에 따르면 안전마진은 1주당 실제 가치와 주가의 차액을 가리킵니다. 이 차액이 클수록 주가가 저평가된 것이며 가격이 상승할 여지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PER도 확인하지만 딱히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감가상각이나 특별이익, 손실, 선행투자 부담 같은 특수요인으로 PER이 실제와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업의 경쟁력도 꼼꼼히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시작한 비즈니스라면 전국으로 비즈니스를 넓힐 수 있는지,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는지 등 장래의 성장을 위협하는 리스크 유무를 분석합니다. 향후 10년 정도는 안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투자 대상으로 남깁니다. 컴스톡 씨가 마지막으로 판단한 절차는 최고 경영자가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인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최고 경영자의 상장 경위나 경영 마친 등을 이야기한 기사 등을 찾아 읽습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는 투자법으로 2억엔의 수익을 올리다. 성장주를 찾는 여행자 로쿠스케. 나이 40대, 거주지 간토지방, 직업 겸업투자자, 투자 경력 약 15년, 금융자산 약 2억엔. 정보, 블로그 로쿠스케의 장기 투자 여행 운영. 기존의 사업이 벽에 부딪히면 스스로 변화를 일으켜 수익 구조나 업태의 전환을 실현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개인 투자자 중 한 명이 로쿠스케 씨입니다. 본업은 대기업의 영업직이며 블로그 로쿠스케의 장기 투자 여행에 자신의 투자 방침과 투자 이력, 개별 종목 분석 결과 등을 소개해
개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쿠스 캐시는 고정 고객에게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고 고객의 증가에 따라 매출액과 이익이 연간 15에서 20%씩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스톡형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수입을 미천삼아 주변 사업으로 확대를 꾀하고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주목해서 보는 지표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10% 이상과 ROE,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보유 비율이 높은 릴로 그룹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정근을 가게 되면서 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빈집을 임대하는 리로케이션 서비스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했고 휴양소 관리나 사택 관리 등의 복리후생 대행, 기업의 해외 부임자 지원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온 릴로그룹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 투자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평일에는 본업에 주력할 수 있습니다. 스톡형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사업도 확대해 나가는 종목에만 투자한다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는 투자의 철학자 아일. 나이 40대, 거주지 아이치현. 직업 전업투자자. 투자 경력 27년. 금융자산 약 3억엔. 정보 블로그 중장기 투자로 초부자가 되자 운용. 아이씨의 투자 스타일은 외식이나 소매 등 우리와 친근한 서비스업 회사에 주목해 성장력이 있다고 판단한 종목에 집중 투자한 후 주가가 크게 오르기를 몇 년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일씨가 현재의 투자 기법을 확립한 계기는 피터 린치의 영향이 컸습니다. 피터 린치의 종목 선정법은 친근하고 사업 모델을 알기 쉬운 외식이나 소매 등의 서비스업 가운데 연고지인 나고야에서 전국으로 진출할 것 같은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 모델과 과거의 실적을 조사해 후보를 가려낸 다음 근처 점포를 직접 찾아가 상품이나 서비스, 손님은 많이 오는지, 접객 수준은 어떤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가는 회사의 주식을 최소 거래 단위만큼만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 번 참석해보면 경영자의 소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쟁사의 주식도 매수한 후 주주총회에 참석해 라이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아일씨는 시장의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일을 예측하려고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이 바뀌어도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회사를 정확히 골라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회사의 실적이나 장래성이라면 제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으므로 그쪽에 힘을 쏟습니다. 아일씨의 투자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매나 외식 등 우리와 친근한 서비스업 회사로 타깃을 좁힌다. 2.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과거의 실적을 분석한다. 3. 실제로 점포를 찾아가 상품 서비스의 질과 접객 자세, 인기도 등을 관찰한다. 4. 주식을 최소 거래 단위만 매수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한다. 5. 주주총회에서 경영자의 이야기와 설명 자료를 확인한다. 6. 주주총회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회사 답변의 의미를 파악한다. 7. 경쟁사의 주식도 매수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해 라이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8.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식을 조금씩 늘려나간다. 지속적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전직 애널리스트 투자자, 심판부장. 나이 50대, 거주지 사이타마현. 직업, 겸업투자자. 투자 경력 4년 6개월. 금융자산 3억 9천만엔. 정보, 운용자산 일본 주식 2억 6천만엔. 미국 주식 8천만엔. 주식펀드 1천만엔. 현금 4천만엔. 부동산 3억 6천만엔. 성장주에 주목하는 심판부장씨가 종목을 선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실적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소형 성장주의 경우 이익은 물론이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합니다. 심판부장씨의 종목 선별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시 공시 정보로 실적이 좋은 종목을 확인합니다. 일정 규모의 영업이익이 있고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가 생각해봅니다. 2.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성장이 예상되는지 조사합니다. 매출을 증가시키는 구조적인 성장 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 PER은 중시하지 않습니다. 성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심판 부장 씨는 실적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1억 엔이었던 영업이익이 1억 5천만 엔이 되어도 신경 쓰지 않지만 10억 엔이 15억 엔으로 증가했다면 조사해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의 대폭 증익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의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이루었다면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로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 부장 씨는 지속성장의 원동력을 파악한 종목에 투자할 때는 PER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보다 먼저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투자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애초에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은 주식의 경우 멀티플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대가 시들었을 때 주가가 급락한다는 점도 의식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운용자금을 약 100억 엔 불린 승부사 가타야마 아키라. 가타야마 아키라 씨는 2016년 운용자금을 100억 엔 불린 승부사입니다. 2005년 23세 때 65만 엔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여 7년 반 만에 12억 엔으로 불렸습니다. 2013년에 자산운용회사에 들어가 기관 투자 업무를 담당한 뒤 2014년에 벤처기업 투자회사인 시리우스 파트너즈를 설립했습니다. 2016년에는 연초에 25억 엔이었던 운용자산을 순식간에 130억 엔까지 확대했습니다. 집중투자가 특기이며 공매도도 합니다. 가타야마 씨의 주식투자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주식은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한다. 결산자료나 잡지, 인터넷 등의 정보를 보고 자기 나름의 판단 기준으로 유망한 종목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주식 투자의 첫 걸음입니다. 2. 그 주식을 실제로 삽니다. 찾아낸 종목의 사업 내용이나 실적, 재무상태, 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이건 오른다고 판단했다면 용기를 내 주식을 삽니다. 3. 충분한 양을 산다. 주가 상승을 확신하는 종목에는 자금을 크게 투입합니다. 승부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자산 증식을 가속화시키는 비결입니다. 4. 끝까지 보유한다. 오른다고 판단한 근거에 변함이 없다면 다소간의 등락에 동요하지 않고 목표로 정한 주가가 될 때까지 계속 보유합니다. 저평가주 투자를 추구하는 도카이의 구도자 주식 1000. 나이 40대, 거주지 도카이 지방, 직업 전업투자자, 투자 경력 약 30년, 금융자산 약 3억엔, 정보, 블로그, 주식 1000의 투자일기 운용. 중소형주 중심의 가치, 저평가 투자로 약 3억엔의 자산을 쌓아올린 전업투자자, 주식 1000씨의 주력 투자법은 넷넷 종목 투자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스타일로 유명한 이 방법은 현금 등의 유동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순유동자산과 주가 수준을 비교해서 저평가 수준을 판단합니다. 주식 1000씨는 이것을 살짝 변형시킨 독자적인 계산법을 이용해 유망한 넷넷 종목을 찾아냅니다. 현금 플러스 수치 어음 및 외상 판매 대금 플러스 유가증권 플러스 투자유가증권 마이너스 유동자산의 대손충당금 마이너스 투자 및 기타자산의 대손충당금 마이너스 부채 합계는 순유동자산. 여기에서 1주당 순유동자산을 구합니다. 순유동자산을 자기 주식을 제외한 기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이 값이 1배 이하가 나오면 저평가가 된 것입니다. 10억엔의 자산을 운용하는 올라운더 주식수병. 나이 40대, 거주지 도카이 지방, 직업 겸업투자자, 투자 경력 15년, 금융자산 약 10억엔, 정보, 블로그, 투자도 운용. 겸업투자자인 주식수병씨는 물류회사를 경영하는 가운데 주가 상승의 계기가 될 것 같은 재료가 있는 가치주에 투자해 10억엔에 이르는 금융자산을 추적했습니다.
주식 수병 씨가 종목을 선별할 때는 다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주목한 주식을 1,000만 엔에서 3,000만 엔 정도 매수하고 경영자의 시선으로 사업의 성장성이나 재무 건전성 등을 상세히 검토합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영향을 가늠해 추가 매수를 할지 판단합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얻었다면 3,000만 엔에서 억엔까지 추가 매수합니다. 선별 과정에서 특히 주시하는 것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입니다. 기업은 자금을 내부에 쌓아두기보다 성장 사업에 투자하거나 M&A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지표로는 ROE와 ROA를 중시합니다. 주식수병씨의 현재 투자 스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형 금융주는 중장기 보유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노리고 대형 금융주는 뉴스에 따라서 단기 매매해 조금씩 이익을 얻습니다. 공수를 겸비한 승부사, 닷장. 나이 40대, 거주지 간사이 지방. 직업 경업 투자자. 투자 경력 19년. 금융자산 수억엔. 정보 블로그 닷장 펀드 운용. 주가가 100분의 1이 된 주식을 좋아합니다. 닷장 씨는 2003년에 조기 퇴직한 후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40대 남성입니다. 이미 수억엔의 자산을 쌓아 올렸으며 블로그 닷장 펀드에 자신의 투자 기법과 운용 성적을 공개해 인기 있는 개인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투자 기법에 영향을 준 인물은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고전이 된 현명한 투자자를 읽은 후 그의 가치 투자 기법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가치 투자에 대한 전문 서적을 탐독했고 일본 주식시장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독자적인 가치 투자 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정기의 영업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액을 빼 회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현금 흐름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매출의 성장세에 따라 무성장 기업의 경우는 10배, 저성장 기업의 경우는 12배, 고성장 기업의 경우는 15배를 기준으로 현금 흐름의 총액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현 예금과 유가증권에 합계해서 유이자 부채를 빼 순현금을 구하고 이것을 현금 흐름의 총액과 더해 기업가치를 산출합니다. 그런 다음 이를 기준으로 시가총액 2배의 기업을 저평가로 판단하고 투자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의 공격적인 투자는 주가가 최고점에서 100분의 1 이하로 떨어진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점의 10분의 1 수준까지 회복되면 10배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닷장 씨는 이 투자 기법을 통해 말 그대로 10배의 수익을 낸 적이 있습니다. 현재 1트로이 온스에 1,100달러대인 금 가격이 300달러까지 하락하는 바람에 금 채굴 회사가 적자에 빠져서 광산 노동자들이 채굴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본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금이 채굴되지 못하는 걸까? 아니, 그럴 리는 없어. 금 가격은 틀림없이 다시 오를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주가가 최고점일 때 100분의 1 이하인 5센트까지 떨어졌던 호주 광산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주가가 다시 상승해 10배인 50센트가 되었을 때 팔았습니다. 이 시점에 닷장 씨의 금융자산은 1억 엔이 넘었습니다. 버핏의 투자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젊은 승부사 오발주. 나이 30대, 거주지 가나가와현. 직업 겸업 투자자. 투자 경력 14년. 금융자산 약 2억 엔. 시장이 강세인지 아닌지는 12개월 이동평균선을 보고 판단합니다. 니케이 평균 주가 등의 지수가 12개월 이동평균을 웃돌고 있다면 운용자금을 총동원해 주식을 매수합니다. 반대로 밑돈다면 현금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입니다. 오발주 씨는 입사 1년차였던 2002년에 주주우대 혜택을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워런 버핏의 투자법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기업의 자산뿐만 아니라 수익의 성장세, 성장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 가치 투자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리스크를 회피하려 해도 시장의 급등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다수의 종목을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시장 평균과 별 차이가 없는 운용 성적밖에 낼 수 없기 때문에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저평가된 성장주를 산다는 투자 방침은 변화가 없습니다. PER이 현재 5배인 종목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높지만 장래의 수익이 성장함에 따라 EPS가 증가해 PER이 5배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 종목을 삽니다. 이를테면 인기가 없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도요타 자동차 주식을 사는 시기입니다. 오발주 씨는 장래의 성장성을 알기 쉬운 종목으로 소매업과 서비스업을 꼽았습니다. 매출이나 이익의 증가는 신규 출점의 양에 비례하므로 출점 계획을 보면 예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금 부자 종목을 노리는 전직 애널리스트 다케이리 게이조. 나이 30대, 거주지 도쿄, 직업 전업투자자, 투자 경력 1년 9개월, 금융자산 1억 5천만엔 이상. 정보: 2009년에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골드만삭스 증권과 독립계 자산운용회사의 애널리스트를 거친 뒤 2015년 6월부터 자기 자금을 운용해 투자를 하고 있음. 다케이리 게이조 씨는 2015년 6월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지 약 1년 반 만에 자산을 2배 가까이 불렸습니다. 주가가 본래의 기업 가치보다 낮은 종목을 골라서 적정 가격까지 오르기를 기다리는 투자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때 주목하는 지표는 순현금입니다. 순현금은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에서 부채 등을 뺀 실질적인 자금으로 재무상태표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케이리 씨는 시가총액이 순현금보다 낮은 저평가 현금 부자 종목을 노립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들어가는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증권 애널리스트 시절에 수많은 회사를 조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끌어낸 결론입니다. 재무제표와 주가만 있으면 누구나 저평가 현금 부자 종목의 후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계산만 할 줄 알면 누구나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발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재무 상황이나 실적이 좋고 주주 환원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저평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종목 같은 것은 없습니다. 보통은 실적이 부진하다거나 주주 환원에 소극적인 등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기폭제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 비결입니다. 실적의 상향 수정, 배당을 늘리는 것 등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를 예상하게 하는 주요 주주의 이동, 최고 경영자 교체, M&A 실시, 신제품 투입, 신기술 개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케이리 게이조 씨의 투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보유한 실질적인 자금을 계산. 현금성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흑자인지 확인합니다. 2. 실제 가치보다 저렴한 종목을 선별. 시가총액이 실질적인 자금보다 낮은 종목을 고릅니다. 3. 저평가를 바꿀 계기를 가정. 주주의 이동, 신제품 투입, 자산 매각 등 이렇게 시가총액보다 순현금이 많은 기업을 찾아내 투자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견실하게 매매 차익을 얻고 싶다면 더는 하락하지 않을 주식을 노려라. 주식 거래로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을 내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규율 있는 생활을 하고 낭비를 경계하고, 즉시 주식 투자를 하지 말고 모의 투자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구체적인 방법론이 중요한데요. 첫째는 상승장에 올라타야 합니다. 최근 50년 사이 시장 평균이 2배 이상 되는 대상승장은 6번 있었습니다. 대략 8년에 한 번꼴이지요. 버블 붕괴 후에 비정상적인 시기인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13년을 제외하면 37년 동안에 6번, 즉 6년에 한 번은 대상승장이 찾아왔습니다. 노후를 20년으로 잡으면 그 사이 3번은 대상승장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주가 지수의 상승에 올라탄다면 종목 선별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기를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산도 들도 온통 비관으로 뒤덮여 있다면
바보가 되어서 쌀을 사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모두가 비관할 때가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포인트는 나도입니다. 나 자신조차도 비관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타인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아직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기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관적인 상태에서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용기, 냉정함,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일단 조금만 사서 상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더는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느끼면 조금 더 삽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다만 어디가 바닥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사면서 분위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승하더라도 욕심은 금물입니다. 시장 평균의 경우 2에서 2.5배가 천장이므로 개별주의 경우도 2배 상승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종목의 위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도산의 위기가 아니라면 투매한 주식을 줍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건의 질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긴 종목은 과거에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과 실적이 있고 도산의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도시바, 올림푸스가 분식회계 사건을 일으켰을 때 저는 그때 주식을 샀습니다. 도시바의 경우는 언론에서 부정이 아니라 부적절한 회계 처리라고 보도해서 상장 폐지는 없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만약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제조사의 생명인 기술의 부정이 아니라 일부 경영자가 일으킨 스캔들이므로 재상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림푸스도 마찬가지였지요. 단 천상하는 주식은 거래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주주의 구성을 보아야 합니다. 대표 종목이 아니더라도 대표 종목이 대주주인 경우에는 기회를 봅니다. 이런 회사는 경영 위기에 빠지더라도 대주주가 흡수합병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산을 막습니다. 만약 실적이 부진에 빠져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도산 리스크가 낮으면 어느 시점에는 하락을 멈춥니다. 즉, 그 이상은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 되지요. 그럴 때 사면 언젠가 상승세로 전환됩니다. 주가가 바닥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실적이 좋지 않은 주식의 경우는 PBR이 1배 이하로 내려가는지를 봅니다.